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만큼 지난주가 일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실 저는 어제 지난주에 이제 이란 관련 얘기를 좀 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용 지표에보다도 주목을 하셨어요. 네. 예, 별로라고 했는데 주식시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좀 올라가는 흐름. 우리도 그렇고요. 뭐 예. 아시아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흐름이에요. 예. 일단 그래서 경기지표부터 먼저 보신 건가요? 예. 그러시죠. 네. 뭐 이란 얘기는 좀 이따 하더라도 뭐 사실 이란은 뭐 우크라이나 그때 그 여객기가 결국 이란의 미사일로 인한 것이다. 이걸로 뭐 게임 끝나버렸죠. 예, 뭐 더 이상 어떻게 대처를 못하잖아요. 예, 이제 뭐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지난주 이제 그 잘 달리던 뉴욕 증시가 살짝 밀리고 시황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 탓을 합니다. 네. 조금 이제 실망스럽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실망스러운가 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그래프가 글로벌 모니터가 잘 정리가 돼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막대가 이제 12월치가 좀 그 전달 11월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네. 11월이 워낙 좋았습니다. 25만 6천 개의 일자리 비농업 부문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측은 한 16만 4천 개 정도를 생각했는데 14만 5천 개 예측이 못 미쳤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3개월 이동 평균이나 6개월 이동 평균 할 것 없이 좀 우상향 보이다가 살짝 꺾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추세적으로 꺾이는지 일단 10만 개 이상 같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봐줍니다. 예, 그 정도면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일자리 찾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소화한다라고 보는데 우선 이 시간당 평균 임금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 전년비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비 2.9% 해가지고 이제 3%로 살짝 내려섰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3% 내려선 게 2018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물론 실업률은 여전히 50년 내 최저치 3.5%예요. 그다음에 전월 대비도 0.1%에 불과하니까 그동안 그래도 0.2 조금 좋을 때는 0.3 전월비니까 그냥 그런 식이었는데. 자, 조금 이제 조금 떨어졌단 얘기죠. 자, 평균 임금 상승세가 꺾였고 그다음에 주당 평균 노동 시간도 줄었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아래쪽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늘지 않았고 평균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물 미국채 30년물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죠. 미국채 30년물인데 이거는 무슨 그겁니다. 그날 장중에 주말 장중에 고용지표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30년 국채 수익률은 그나마 이제 만기가 긴 거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좀 살아날 것 같다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야겠죠. 네. 수익률이. 근데 저렇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걸 보고 없다.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으로 이제 시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죠. 금리도 계속 동결하겠네.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밀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약간 이제 부담스럽죠. 워낙에 달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고용 지표가 이렇게 무슨 나빠서라기보다도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냥 시장이 조금 그간 것 같아요. 저 조정의 빌미로 구실이 필요했던 네.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우리 또 저 이제 이분한테 달라들지 않기로 이분한테 개기지 않기로 마음 네. 먹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저는 하고 싶었는데 바로 하셨어요. 이제 개기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안 개길랍니다. 인정. 네. 운 좋은 사람한테 덤비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하긴. 운도 좋아요. 네. 최고의 경영자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1등 하려면 실력 갖고는 안 돼요. 실력 갖고는 안 돼요. 운까지 따라줘야 된다. 네. 근데 정말 운이 좋은가?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또 역시 주식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보고 받는다는
그 얘기가 맞긴 맞네요. 이거 오를 거야. 이제 고용지표 나오니까 오늘 29,000 때릴 거야. 3년 동안에 11,000포인트 올랐는데 이런 경우 있었냐?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문장이 그거 하네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도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뭐 터달지 않겠습니다. 저분이 저러시니까 믿어주시죠. 예, 시장이 앞선 코너에서도 언급하셨죠. 전문가 분께서 네.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유동성 장세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지금 뭐 20이 연준 돈 푸는 거야 늘 얘기했고 영국 지금 슬그머니 브렉시트 핑계대면서 금리 인하할 것 같이 나오고 호주도 지금 무슨 산불이 이게 네. 작년 9월부터 했던 이 산불이 이거 거의 재앙 수준인데 잡히지가 않죠. 이러다가 지구가 다 더워지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아, 그 뭐 엄청나게 그 동물들이 그것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또 딴 데 없는 동물들이 희귀한 그러니까요. 동물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 예. 상황인데 뭐 그래서 지금 호주 중앙은행도 금리 내리고 뭐 QE까지도 할 생각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순간 거기다가 뭐 지난주 중국 PPI, 네, CPI, 네, 물가 네, 네. 지표도 보니까 딱 인민은행이 돈 풀기 좋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르다가 막히고 그러면 뭐 돈 풀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냥 장이 계속 막 달리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엄마. 나스닥 아찔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거 완전히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 기울기보다 조금 더 가팔라지기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거의 수직 상승 기울기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더 가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얼마나 이런 추세로 지금 기세로 봐서는 만 포인트 찍기 전까지는 안 꺾일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들 이제 월가에서도 겁은 내는 거죠. 뭐냐 하면 이 PER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PER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여기 뭐 재밌게 표현해놨네요. Fundamental Resistance. 적어도 19 이상은 이거 뭐 19요? 19 정도는 예. 이거는 뭔가 좀 Fundamentally 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적이 진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고 뭐 이거는 Fundamentally 한 16 정도면은 뭐 지지 구간인데 이것도 이제 16 아래로 갈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리세션 공포가 시장에 회자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뉴욕 증시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죠. 요거 꽤나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저기 뭡니까? 지난주 마켓워치에서 우리 저 주연수 박사께서 나와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PER이 쭉 올라오는 그래서 상당히 미국 갔다가 이제 좀 따라 붙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한 얘기가 이게 주가 나누기 실적이잖아요. 네, 결국 이 부분 분모 기업 실적이 조금 이익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현 주가를 갖다 그대로 나누니 PER은 높아졌다. 뭐 이런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져야지 이제 낮춰지는 거죠. 더 갈 수 있는 여유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4분기 실적도 발표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이 또 그래서 올 한 해 보통 이런 어떤 지금 보시면 제목에 S&P 500 Forward Price to Earning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 12개월 후 예상 실적을 가지고 PER을 구하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기업들이 발표하는 금년 실적은 내년보다 몇 퍼센트 정도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좋은 식으로 좀 더 나아지는 실적을 갖다가 전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분모가 커지면서 현 주가를 갖다가 분모 좀 커진 분모를 하면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19에 근접해 있는 이 PER이 좀 낮아지면서 그 얘기는 또 뭐다? 뭐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좀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는 실적이 꽤나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CNBC 보시면은 주식 팔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막 부추기네요. 최악의 것. 지금 만약 투자자들이 지금 저지를 수 있는 네. 지금 당장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주식 파는 거. Take profit입니다.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20% 빠진다면서요. 그렇게 나오면서 제목 네. 보세요. 큰 놈이 오고 있답니다. Big things coming 해가지고 이 jobs report 지난 금요일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얘기는 그거죠.
중국의 그 뭡니까 류허를 비롯한 대표단이 이제 네, 네, 온다는 거. 예. 미국에 도착한다는 거, 15일 날 이제 서명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거나 큰 거 온다, 큰 장 온다, 그래 팔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기지 않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 먹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묻어가자. 그냥 지금 주식 팔아서 차익 챙기는 게 제일 최악의 선택이라는데 굳이 내가 뭐 남들 보고 최악이라 설마 이래가지고 꼭지에 팔았다고 해도 남들한테 뭐 좋은 소리 못 듣고요. 그냥 쭉쭉 가다가 같이 이렇게 막 엎어지면서 그때는 뭐 사주겠다는 선수가 없어서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또 서로 위로되고 묻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딱히 여기서 뭐 당장 꺾일 조짐이 없으니까 만약에 지수선물 흐름이 예를 들어서 뉴욕이 금요일날 그렇게 빠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한 0.45% 이상 마이너스면 모르겠는데 또 지금 이렇게 지수선물 꿈틀거리는 거 봐서는 네네. 뭐 그렇게 오늘 뭐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아시아장이 뉴욕장이 흔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장 강하다 쪽으로 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러한 얘기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네.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더 이상 뭐 거기서 네, 할 수가 그 없어요. 이상. 너무나 많은 그 사망 인원이 네, 되었어요. 네. 그것만으로 더 이상 말 못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뉴스를 쭉 이렇게 추적하면서 아주 클리어하게 접수가 되는 뉴스가 있는 반면에 요거는 좀 더 봐야겠네 싶은 게 감이 옵니다. 첫째 이제 그 뭡니까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 공습 저거 미사일 공격했다고 하면서 이란 당국에서 한 80명 정도 미국의 테러범들이 죽었다라고 발표하는 이거 뻥인 거는 딱 듣는 순간 아는 거죠. 저거 언제 세봤다고? 나중에 알고 한 놈도 안 죽었는데 한 놈이란다.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네. 이라크도 미국도. 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5시간 정도 있다가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테헤란 공항을 떠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던 그 비행기가 뭐 떠서 한 2분여 만이야. 이제 고도 2,400m. 이제 겨우 올라가서 이제 방향 자세 잡으려고 하는 그게 떨어졌다. 근데 관제탑하고는 무슨 교신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기체결함으로라고 이란에서 발표하는 순간에 이거는 벌써 딱 느낌이 오는 네. 거죠. 기체결함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 됐는데 이제 결국 이거 보세요. 지금 CNBC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여기 있다라면서 이란의 지금 시위대들이 즉 솔레이만이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못 살겠다 우리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해서 부패와 무능의 현 이란 정부를 향해서 시위하던 그 시위대가 솔레이만이 죽었다고 해서 전부 확 반미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무슨 뭐 새빨간 거짓말이네 무슨 미국이 펼치는 심리전이네 하다가 미국이 들이대는 그 증거에 뭐 꼼짝없이 사흘 만에 말 딱 바꾸니까 아유 창피하죠. 그쯤 되면 네. 그런 식으로 됐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금 우리 국가 안보 보좌관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고 아 그 전에 이 사태는 참 재밌습니다. 그때 이거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예예. 79년 그 이란 테헤란 네네. 인질 사건에 52명을 갖다 언급했더니만 그래서 52군데에 타겟을 네. 갖다 정했다 했더니만 로하니 대통령이 이거 51을 언급하는 사람들 290도 기억해라. 이 290은 그때 88년에 있었던 이 이지스함에서 오인 해가지고 이것도 무슨 전투기인 줄 알고 쏘았답니다. 네. 그게 결국 이란 항공기였는데 655 뭐 이런 항공기였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90명이나 되는 거예요. 뭐 비통하기야 다 똑같은데 그때 이제 아버지 부시 부통령 시절에 뭐 유엔에 나가서 해명도 하고 미라는 국제사법재판소 뭐 제소하고 이러다가 이거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제 보상금 한 6,180만 달러 지금 환율 곱하니까 718억인데요 뭐 몇 푼 안 되네 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또 6,180만 네. 달러 88년 89년도 6,18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길래
그때 그냥 집값이 얼마였더라? 88년에 우리 집값 생각해보세요. 네. 짜장면값 생각해보시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6,180만 달러가 요새 하죠. 무슨 뭐 몇조 달러 갖다 입에 여사로 올려서 그런데 그런 정도. 결국 이 참 묘하죠. 두 양국 간에 이번에는 결국 이란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심지어 솔레이마니 딸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미군 장병들의 가족들은 걱정 좀 해야 될 거다 하면서 그런 말까지도 하고 말이죠. 여기 이렇게 국민들이 막 솔레이마니를 갖다 애도하고 하던 게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쪽을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죠. 네. 거짓말하는 하메네이고 옆에는 로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진한 이란 국민들이야 그때그때 쉽게 정부에서 이렇게 뭡니까 주도하는 그 프레임에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순진한 면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또 뭐 반미로 또 이렇게 똘똘 뭉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아마 꼼짝 못할 거예요. 미국한테 뭔가 덤비기에는. 그러나 이쪽에는 또 종교적 신념까지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또 극단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슬람 쪽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못 견디고 또 미국을 또 자극하는 네. 그런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부 두 손 모으고 참 미국 국무장관이란 사람이 보면은 그 아이 자세 저는 뭐 어쨌거나 뭐 부통령도 합참의장도 그냥 소품이 돼버리죠. 그러고 나서 장 리얼리티쇼가 펼쳐지고 후광이 비치죠. 후광이 엄청나니 이거 보세요. 무서워. 좀 늦게 해서 안 할 줄 알았더니 하더라고요. 하네요. 그러고 나서 뭔가 이 분장이나 표정도 말도 요 상황에 맞게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 뭐 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란 관련해서. 네. 네. 그러면 좀 미국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네. 뭐 주식과 더불어서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 선거잖아요. 선거. 예, 예, 예. 그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서 네. 보니까 저는요 이 샌더슨 후보자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버니 샌더슨.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봤냐면 밀레니얼 세대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 거의 80세 가깝게 된 걸로 알고 지금 78세 우리 나이로 아마 네. 79세 정도 될 걸요. 네. 80이라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라 할까 개혁적인 그런 센 발언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금융시장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 그러니까 펀드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피규어도 팔고 이러면서 모금을 모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분의 약진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이거 엑스맨으로 보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함부로 그 상대방의 후보자를 칭찬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에서 뭔가 네, 뭔가 네. 속셈이 있다 봐야죠. 네. 일단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때 경선 과정에서도 트럼프하고 최종적으로 힐러리가 붙었습니다만 그 전에 민주당 경선에서도 네. 굉장히 샌더스가 분전을 했죠. 지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지금 아이오와 지금 이제 다음 달 초에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저게 미국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더니만 이쪽에 여론조사상으로는 그거 하다는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여전히 바이든이 1등입니다. 그렇죠. 바이든이 1등인데 쭉쭉 올라오는 게 무섭다 이거죠. 예. 지금 이제 제프리 군드라크 같은 경우에 극도의 변동성이 예상되는데 올 한해는 가장 두려운 건 버니 샌더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군드라크도 무슨 트럼프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샌더스 의원의 지지율이 강해질수록 시장은 조금 찜찜이할 거다 하는 거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에 그 샌더스 대통령이 데뷔할 아마 제일 큰게 순영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분기에 모금액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1등이었어요. 네, 거의 트럼프 대통령에 네. 육박할 정도로. 그게 무슨 뭐 거액 기부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 한 $20 요 정도의 소액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단 내놓는 공약은 전체 미국인들을 아우르기엔 좀 네. 한계는 있습니다. 네. 좀 좌파적이죠. 사회주의적인 좀 급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랬을까 하는 거 아니에요? 즉각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역시 슬리피 조가 아니고 이번에는 버니 샌더스 앞에는 크레이지 예. 미친 샌더스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맨날 do nothing 파티라고 합니다. 뭐 요새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언론 매체 무위당 하는 거 없이 무위도시 무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아주 지금 미친 샌더스가 지금 아주 막 부상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뭐 이게 뭘 의미할지? 그러고 나서 스테이 튜운드. 스테이 튜운드가 그거 아닌가요? 채널 고정하세요 뜻 아닙니까? 계속 한번 보세요 하는 얘기인데 웬일이래 진짜. 웬일이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습니다. 바이든도 그 다음에 샌더스도 다 내상대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나마 샌더스가 좀 부상하면은 지금 부동의 1위라고 하고 있는 바이든한테 좀 흠집이 안 가겠네. 즉 조금 너희들끼리 세게 싸워라. 너희들끼리 그냥 균열이 좀 나와라. 거기서 진 다 빼고 와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댓글들이 쭉 올라오는데 재밌는 댓글이 올라오네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못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와우. 똑같이 와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내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의 저기 머저리티 이 다수는 당신이 말이지 아주 강제적으로 저거 해야 된단 말이야. 사무실에서 나와 쫓겨나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폭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네. 네. Impeached and removed. 탄핵되고 사무실에서 방 빼야 된다 이게 50%. 그럼 뭐 임피치는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4%. 탄핵 반대가 41%. 그러면서 또 stay tuned. 채널 고정하시고. 뭐 이런 식의 예. 예. 적대적인 댓글도 적지 않고 한데 이 부분은 글쎄 그거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안 보는 게 없는데 그 와중에 이제 조금 근데 너무 고령이에요. 너무 고령이고 또 공격의 구실이 될 공격의 구실이 되고 예. 차라리 올라오려면 샌더슨 올라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 지금 여기다 박았잖아요 스탠트. 예, 예. 예. 수술도 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금융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공약도 예. 상당히 많이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샌더스나 공약은 뭐 월가나 실리콘밸리나 할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시장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대부분의 그 업종들. 금융업이나 이런 대형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그것들이죠. 예. 또 뭐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무슨 뭐 교육은 무상으로 해준다고 네. 하니까 젊은 층들은 또 일단 또 환호하겠죠. 네. 금융 시스템 싹 다 바꿔버릴 거라고 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샌더스가 만약에 진짜 되고 자기 공약대로 한다면은 아마 그래 되면 진짜 미국 그 아주 재밌는 한번 지켜봐야 될 그게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미국의 재정은 견뎌낼 수 있는가? 뭐 트럼프보다 더 빨리 말아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달러는 온전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요새 자꾸 저기 뭡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쪽이 들썩거리죠. 예, 이란이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비트코인이 팍 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띄었어요. 예. 예.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중국이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달러하고 위안하고의 승부로는 못 이긴다. 그죠? 비트코인으로 하자 그렇다면 건가요? 가상화폐로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그거는 예. 우리가 한번 먼저 좀 해볼만하다. 뭐 쪽수에 있어서나 예. 우리 뒤에 줄 서는 애들로 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화폐 계속해서 예. 예. 또 워낙에 이 화폐 이게 결국은 또 블록체인이고 또 5G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예. 그 부분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저 부분도 아직까지 죽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김에 마지막에 환율 좀 체크해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네 계속 지금 위태위태하죠. 네. 우선 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안화하고 빨간색이 우리 달러원이고 검은색은 역외 위안화 환율이에요. 같이 흘러내리고 있죠.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고 최근 들어서 올라가다가 꺾인 이후에는 우리 펀더멘털이 아무래도 중국보다 좋아서 그런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월 들어서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10일까지 지표도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자, 1155 일단 1차적인 그거까지는 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해바뀌고 나서 이란 사태 뭐 이런 등등 해서 최근 한 일주일은 좀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나 달러 인덱스의 반등은 믿음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상향 채널을 꺼서 여기를 갖다가 오버한 거는 금방 돌아왔는데 이 채널 하단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결국 좀 더 내려가야 된다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 봅니다. 1140-20 구간 그때 오래 머물렀던 구간 여기까지도 한번 트라이 하는 환율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더블탑 부담 열었고 지수 자체도 최근에 작은 더블탑 열었으면은 그 다음에 직전 고점 2250 거기서의 고비를 갖다 잘 넘긴다면은 진짜 뭐 2300 외칠 수 있는 그런 장도 되겠다 하는 지금 뭐 섣불리 여기서 꺾입니다 소리는 안 하기로 저도 이제 작정했습니다. 장이 가는 데야 뭐 저항할 거 없는 거죠. 네. 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분입니다. 이준 네. 소장님. 네. 겁내하지 마세요. 지금 갑자기 이준 소장님이 항복하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게 또 네. 소장님의 네. 특징이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하락의 흐름을 볼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식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 설명이고 네. 예 뭐 환율도 지금 급 다시 돌아설 만한 지금 주변에 내 국내외적으로 모멘텀이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 원화 강세, 주식 상승 이 흐름을 갖다가 지금 당장 꺾을 만한 변수는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